여행을 떠나 현지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때론 보이지 않던 것들도 눈부시게 다가옵니다. 메콩 델타 인근의 모든 산물이 직결된다는 까이랑 수산시장에 수상시장답게 여행자들도 손쉽게 보트 투어로 둘러볼 수 있는 까이랑 수상시장. 길이 800여 미터, 하폭 100미터가 좋게 넘는 수상시장 안에는 새벽부터 모여든 350여 척의 도소매상 수상 점포들이 장관을 이룹니다. 커다란 배 한 척에서 엄청난 물량의 식재료들이 쏟아져 나와 마치 거대한 물류센터를 보는 듯하죠.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큰 배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작은 배들이 붙어가지고 물건을 내려요. 예를 들어 파인애플 아니면 뭐 드래곤아이 내린 다음에 그거를 갖고서 이렇게 돌면서 파는 거예요. 커피 가게를 만났습니다. 커피, 핫 커피, 아이스커피, 선상 점포답게 주차도 특이하죠. 그리곤 곧바로 커피 제조에 들어가는 사장님. 베트남식 커피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 대신 연유를 넣는 게 특징입니다. 재미죠. 향이 좀 더 단향이 많이 나요.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답게 그 맛도 훌륭했습니다. 그 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단맛이 좀 깊게 들어오고요. 그 연유랑 커피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시장 상인들도 모두 출출해진 점심시간. 저는 뱃사공 아주머니가 강력 추천한 쌀국수집으로 향합니다. 알고 보니 시장 내 세 개의 쌀국수집 중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맛집. 오늘 저희 쌀국수 하나만 주세요. 베트남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쌀국수가 남부지방에선 후띠에오로 불리고 있었습니다. 북부나 중부의 쌀국수와는 달리 겉면을 써서 면발이 쫄깃한 게 특징인 후띠에오. 돼지 등갈비와 함께 푹 고안해 갈비탕을 떠올리게 하는 육수. 거기에 달콤 매콤하게 뿌려주는 후띠에오의 갖은 양념. 마지막으로 생 바질까지 넣으면 드디어 남부식 쌀국수의 완성. 지금 천상에서 이런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와. 향도 좀 다르고요. 그리고 고명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먹고서 국물이 되게 시원하게 따올 줄 알았는데 그 특유의 단맛이 입안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되게 달큰하면서 매큰하게 달라붙어요. 예로부터 쌀이 풍족해 쌀로 만든 음식 문화가 발달한 베트남. 특히 쌀국수는 북부 하노이 일대에서 그 유래가 시작돼 베트남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
베트남 전역으로 퍼졌습니다. 저 한국에서 온 요리사인데요. 너무 맛있어요. 다 먹었어요. 와, 야, 좋아. 저도 어머니 저도 국수 팔아요. 파스타. 꽃 국수예요, 국수. 야, 좋아. 한국가. 한국가 야, 좋아. 한국가 지금 제가 나오 나야 돼. 저리 와 다요. 나이. 땅아. 땅 맞게라. 뭐 땅다이 내게 하네. 내게 하나. 와, 이런 행운을 제가 없다니. 만변하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겠어.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, 이거. 고추.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 안은 주방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. 아, 아까 제가 먹었던 그거요. 제가 먹었던 그거. 아, 여기 돼지 등뼈가 들어가요. 보면 안 되는 남의 집을 들여본 느낌? 어,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.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재미난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일할 때 커피를 즐겨 마시는 아주머니. 이게 보니까 베트남 커피예요. 어머니 일하시면서 목 마르니까 얼음을 이만큼 채워놓고 드시네요. 음식의 간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 지친 혀를 저도 커피로 달래곤 하는데요. 요리사들의 삶은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어머니 지금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? 수상시장에서 자신이 만든 소박한 쌀국수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여기는 베이 아주머니. 그 자부심이 그녀의 아름다움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쌀국수를 배워보고 싶다면 비법을 엿봐도 좋다고 한 베이 아주머니. 장사를 마치고 함께 향한 곳은 매일 집에 가기 전에 들른다는 동네 어귀의 작은 장터입니다. 다음 날 새벽 장사를 위해선 지금부터가 준비 시간. 쌀국수 한 그릇이 나오려면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. 10년지기 상인들은 다들 친자매 같습니다.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척척 내놓는 폼이 여간 친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있네요. 강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육지에 나오면 되레 속이 안 좋다는 아주머니. 힘들다면서 과일 가게까지 저를 끌고 갑니다. 아, 나? 나 먹으라고요? 잘 먹을게요. 그래서 약간 사과만 한다, 사과. 소금을 얹어 먹으면 과일이 더 달콤하다고 하네요. 너무 많이 넣었어.
베이 아주머니 댁은 까이랑 수산시장에서 불과 2,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. 선착장에 배를 대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. 강가에 떠 있는 배 한 척이 바로 아주머니의 집. 그제야 육지멀미란 말이 이해가 갑니다. 배를 묶어가지고 집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.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중심 잡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막 흔들려요. 근데 이 느낌이 뭔가 이렇게 되게 시원한 그 대청마루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? 뒤 바깥에서 그 강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아? 뭐라고요? 집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합니다. 여기가 그러면 이제 밥도 하시고 막 그런 곳이에요? 아, 여기가 주방이구나 쉽게 말해서. 10평 남짓. 작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침실에 주방, 그리고 별도의 작업 공간까지 갖출 건 다 갖춘 주택이었습니다. 화려한 삶을 쫓지 않아도 그녀의 인생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. 손님이 왔다고 크고 빛깔 좋은 녀석들로만 골라냅니다. 토마토의 달콤함을 더 느껴보라고 함께 내놓은 독특한 양념, 건새우를 갈아 만든 소금, 무어의 똠떠인 인입니다.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토마토에 새우의 감칠맛이 더해지면 맛이 어떨지 궁금하시죠? 맛있어요. 인생의 선배로서 내어준 따뜻한 손길은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.